그래서 민준이가 03 말하겠습니다. 이야기 됐네요. 오케이. 점수. 매칭도 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그렇죠. 파이. 파이. 그럼 아이가 내는 소리는? 그렇죠. 아이가 아이 소리 내고 있습니다. 아이가 낼수 있는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도 아이. 이외에? 아 소리는 못 내는데. 이. 그래서 뭐다? 아이가 내는 소리 세 가지는 뭐? 아이, 이, 어. 아이는 뭐라고요? 파이. 아이가 내는 세 가지 소리 뭐라고요? 아이, 이, 어. 여기서는 아이 합쳐서 파이. 파인. 오케이. 얘는 뭐가 될까요? 아이스. 아이스. 아이가 계속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3호에서는 아이가 아이 되는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아이스. 아이스. 얼음이죠. 다음. 바이크. 바이크. 자전거죠. 바이크. 다음. 마이크. 마이크. 오케이. 소리 녹음할 때 쓰는 마이크죠. 마이크. 마이크. 다음. 오케이. 자, 민준이 언제 B하고 D하고 안 헷갈릴까? 오케이. B, D입니다. B, D. B는 오른쪽, D는 왼쪽. 동그라미. 오케이. 그래서 D, I, C, E, G. B, I, C가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다이스. 다이스. 무슨 뜻이냐면 주사위란 뜻이죠. 다이스. 다이스. 그다음 얘는 뭐라고? like. Like. 좋아하다란 뜻이죠. Like. like. 그다음 rice. Rice. 오케이. 쌀이란 뜻이죠. rice.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슨 소리 낸다? rice. Rice. 그럼 여기서 C가 무슨 소리 낸 거죠? 저 C는 쓰도 되고 크도 되죠. 이건 뭐예요? cake죠. A가 A 됐으니까 cake가 아니고 I, A가 어떻게 I 소리 됩니까? A죠. cake. 그렇습니까? 이때는 크 소리 나고요. 이때는 또쓰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Rice. 뭐 쌀, 밥 이런 뜻이죠. Rice. rice. 그럼 얘는 line. Line. 선, 줄 이런 뜻이죠. line. Line. 다음 nine Nine. 구란 뜻이죠. 구. 9.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진행하고 오늘은 짝수 하게 될 거니까 집에서 잘 복습해야 됩니다.